추석이 지나고 찬바람 나잖아요. 그럼 또 이제 해꽃도 그때 나거든요. 그 시기에 청국장을 먹죠. 청국장을 사온 건 이 콩이죠. 콩이 좋아야 맛있죠. 좋은 콩을 삶아서 맛을 보면 달큰해요. 콩을 삶을 때 잘 삶아야지 설 삶으면 콩이 발효가 안 돼요. 그래서 장작불에다가 한 4시간 정도 삶고 2시간 동안 뜸을 들여야 돼요. 잘 되겠네, 콩. 콩이 잘 삶아지면 손으로 으깨봤을 때 그냥 힘 안 들고 부드럽게 되거든요. 그래야 청국장이 발효가 잘 되고. 옛날부터 청국장 만들고 집을 의뢰 그 썼어요. 집에는 그 고초균이 있어서 청국장 발효하는데 맛있게 되거든요. 이틀 저녁을 자야죠. 요새 냄새 안 난 청국장 하니까 사람들이 하루 저녁만 띄우잖아요. 그럼 맛이 없어요. 옛날 맛이 안 납니다. 이틀 저녁을 띄우되 온도 습도를 맞추면 냄새가 안 납니다. 수경을 넣으면 냄새가 달라요. 맛도 있지만 그 역한 냄새가 없어요. 소금에는 간수가 있잖아요. 그 간수가 다 빠지고 배에 단 성분이 있어요. 그게 들어가서 그래 감칠맛이 있고 청국장이 오래가고 신선해요. 오래오래 청국장을 간직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이 같습니다. 청국장 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. 추울 때 그 청국장 한 그릇.